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이 열어드린 파일은 리깅을 하실 때 이제 큰 단락으로 이제 제가 쪼개놓은 거예요. 일단 모델링을 손질을 하셔야 되고요. 모델링을 보시면은 모델링이 굉장히 많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빠클 막 이렇게 써놨는데 보시면은 엄마 모델링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모델링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옷 같은 경우 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신발을 입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캐릭터 뭐 곰돌이 캐릭터라든가 뭐 이렇게 옷이 거의 일체형인 발가벗은 친구들이면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두개다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일단 웨이트 잡기가 좀더 편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웨이트 잡기가 굉장히 편해서 이 웨이트를 보시면 그 오브젝트가 있는 이팔 오브젝트가 있죠. 이팔 오브젝트가 있는 캐릭터 이 오브젝트에만 조인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L8 이 왼쪽 팔에만 있는 조인트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 이제 윗도리 같은 경우에는 상체 이제 척추 있는 부분에 조인트만 넣으면은 이제 웨이트 잡기가 좀더 편해지겠죠. 다만 이제 전체로 모델링이 전체로 되어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전부 다 그라데이션이 전부 다 자기 멋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손봐줘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좀 있어요. 처음에 모델링을 받으면 그 모델링에서 삼각 폴리곤으로 된 거는 웬만하면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사각 폴리곤으로 어떻게든 바꾸시던지 뭐 사각 폴리곤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웨이트를 잡는 것 때문에 그런데 웨이트는 포인트로 잡혀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씨 모델링 쓸 웨이트 툴에 들어가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잡히죠. 근데 이제 포인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시면은 여기 39.88이라고 나왔죠. 여기에 이제 포인트 포인트마다 웨이트 그라데이션으로 웨이트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 폴리곤 된다면은 이제 바지 같은 것들이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움직일 때 웨이트가 일자로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제 삼각형이다 보니까 위아래 좌우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잡히기 때문에 얘를 하이퍼넙스에 넣어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각 폴리곤으로 된 거는 조금 잡을 수는 있는데 조금 그래요. 조금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포인트로 웨이트가 잡히기 때문에 모델링이 너무 하이퍼넙스에 들어가기 전, 아, 이 서페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스플라인이 너무 많아 버리면 웨이트를 잡는데 좀 무리가 좀 있거든요. 너무 스플라인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스플라인이 적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딱이 정도의 스플라인에 서페이스 들어갔을 때좀 각이 져 있는 게안 보이는 정도? 그 정도가 웨이트 잡기가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다손 보셨으면은 이제 뼈를 심어야겠죠. 이제 뼈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은 이 뼈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뼈를 움직이는 건데 이 뼈랑 모델링이랑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걸 웨이트라 그러고 우리들은 이제 조인트 오늘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것들은 이제 조인트 이제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를 다 심어서 거의 사람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여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좀더 편해요. 가끔 유저그룹에 이제 팔목이 돌아가는데 팔목만 돌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드리자면은 자기 팔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은 그걸 알수 있어요. 피부가 여기까지 뒤틀리거든요. 우리가 팔을 돌릴 때 팔목이 돌아가면서 피부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에 먹여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제 근데 그거를 모르셨겠죠. 모르시고 웨이트를 여기다가 100% 취한 거예요. 손목에다가만
100%로 칠하시고 여기를 그라데이션을 안 먹으셨기 때문에 손이 뒤틀리면은 여기만 뒤틀리는 거죠. 근데 우리 손을 돌려 보시면 피부가 같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피부가 같이 돌아가는 거가 이제 웨이트가 잡힌 거죠. 그라데이션으로 100%부터 팔꿈치까지 0%가 될 때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돌렸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뒤틀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몸으로 좀 움직여 보시고 이제 거기서 어색하다 그러면 웨이트가 좀 잘못 잡히거나 조인트를 잘못 세팅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